는 행렬 A가 보유값이 핵심적인 키가 뭐다? 서로 다른 보유값을 가지면 거기에 대응되는 각각의 고유 벡터는 서로 1차 독립이다. 예를 증명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건 영어적인 표현은 내가 이 내용들을 뭐야? ChatGPT인데 명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래 만든 거야. 여기야. 여기 있는 이게 뭐지? I1, I2, IN에 대하여 AVI 벡터는 람다 I, VI 벡터다. 이 말이 뭐야? A 빼기 람다 I가 고유 당시, 람다 I가 고유값, VI가 고유 벡터가 여기서 distinct가 서로 다른 뜻이에요. distinguish, distinct, eigenvalue. then 얘들은 서로 linearly independent하다. 선형 독립이다. 1차 독립이다. 얘를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여야 돼. 근데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 나는 1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할 거예요. any 1일 때는 하나 갖고 한번 하면 하나, 둘, 셋 갈게. n이 1이라고 한다면 A의 V1 벡터는 람다1의 V1 벡터 되고 이 V1 벡터가 0 벡터가 아닌 그러한 V1 벡터가 존재한대요.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면은 어디지?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될 일은 뭐야? V1 벡터는 1차 독립이다를 보여야 되잖아. 하나인데 하기가 좀 그렇긴 하다만. 그냥 가면 얘가 1차 독립이다 보이면 여기에다 C1을 곱한 것이 0되면 실수배하면 0되면 C1이 0이면 되는 거잖아. 자, 봐요. 이게 0 벡터가 아닌 거 분명하지? 그러면 C1이 0되어야만이 0 벡터가 되는 거잖아. 그럼 C1이 0이다. 오케이. 그다음 N이 2일 때는 N이 2일 때는, 자, A V1 벡터는 람다 1 V1 벡터. A V2 벡터는 람다 2 V2 벡터 되는 V1 V2는 뭐다? 0 벡터가 아니지. 그런 게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될게 뭐지? V1 벡터와 V2 벡터가 서로 뭐다? 1차 독립이다를 보여야 돼. 그래서 여기를 C1, C2 단계 0이면 C1, C2가 0이다를 보여야 돼. 근데 여기서 C1, C2가 여기 있는 C1과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문자인 거야, 그냥. 오케이. 갖다고 놓으면 이거 0이니까 사라져.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여기서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얘를 써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뭐다? 양변의 행렬 A를 곱해. 자, 이렇게 가정하자. 선형결합의 1차 독립의 정의가 그거야. 두 벡터를 실수배에서 합해서 0 벡터를 만들면 C1과 C2가 00밖에 없다가 1차 독립이야. 그럼 여기서 이게 00밖에 없음을 증명하면 돼. 어떻게 증명하냐? 지금 안쓴게 여기 있는 거잖아. 양쪽에 뭐를? 행렬 A를 곱한다. 행렬 A를 곱하면 행렬 A의 C1 V1 벡터, A의 분배했어요. C2 V2 벡터는 0 벡터잖아.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서 C1의 앞에 나와 A V1 벡터가 뭐야? 람다 1 V1 벡터니까 람다 1 V1 벡터. C2 람다 2 V2 벡터는 0 벡터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여기서 C1은 지 혼자 있으면 1차 독립이니까 개수가 0이다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C1의 V1은 V2가 1차 독립인지 안 보였으니까 이 V2를 얘하고 얘를 이용하여 V2를 없애게 하죠. 없애게 하는 방법은 자, 천천히 없애게 하면 여기에다가 람다 2를 곱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곱해 적어. 그러면 C1 람다 2 V1 벡터 C2 람다 2 V2 벡터는
0벡터 하잖아. A를 빼. 빼면은 C1의 람다1 빼기 람다2의 V1벡터는 0벡터가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V1벡터는 뭐다? 리니어 1차 독립이니까. 1차 독립인 건 여기서 보였으니까. 그러면 이거의 계수가 뭐다? 0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얘는 0이 되지 않지. 왜냐하면 문제에서 고유값이 몇 개라고? 서로 다른 n개라고 했으니까 얘들 둘은 달라야 돼. 따라서 얘가 0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C1이 0이에요. C1이 0이니까 어디야? C1이 0이니까 사라지니까 C2도 0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왜냐면 이게 0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0이다. 그래서 C1, C2 0이니까 V1, V2는 1차 동립.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 세 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고 일반화 할게. 왜냐면 자꾸 여러분이 일반화 된 형태만 자꾸 하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것 같아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 V1, V2가 1차 독립이에요. 아주까지 N개까지 가야 되는데 얘가 1차 독립이니까 V2 벡터를 해야지. 일단은 A의 V1 벡터는 람다1의 V1이고 A의 V2는 람다2의 V2고 A의 V3 벡터는 람다2의 V3 벡터지. 3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C1, V1, C2, V2 자꾸 벡터 표시를 안 하는데 그냥 받아들여줘요. V3 벡터는 0 벡터라고 가정하자. 그래 놓고 뭐야? 나중에 다 0이다 보이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없는 순간이면 C1, C2는 0이지. 왜? 1차 독립이니까. 그걸 쓰려고 V3를 어떻게 하면 없앨 거냐 고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논리로 행렬 A를 곱해. 이렇게. 곱하면은 얘를 정리하면 C1 람다1 V 벡터. 오케이. C2 람다2 V2 벡터. C3 람다3 V3 벡터는 0 벡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V1, V2는 1차 독립이라는 거 아는데 C2는 모른다. C3는, 아, V3는 모르잖아. V3를 소거하기 위하여 이 식에서 뭐죠? 람다3를 위에 곱해. 행렬 A는 곱하는 거 아니다. 한 줄 쓰기 싫어가 이래서 나온 거야. 근데 람다3를 곱하면 C1 람다3 V1 벡터. C2 람다3 V2 벡터. C3 람다3 V3 벡터는 0 벡터고 얘를 또 빼면 C1 람다1 람다2 3 V1 벡터 C2의 람다2 람다3 V3 벡, V2 벡터는 0 벡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야? 핵심은 C1, V1, V2는 뭐니까? 1차 독립이므로 1차 독립이면 이 개수들이 뭐가 돼야 돼? 0밖에 없는 거잖아, 해가. 0, 0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람다1, 람다2, 람다3는 뭐야? 모두 다르잖아. 서로 다름으로 C1과 C2는 0이다. 맞죠? 이게 0이 아니니까 얘가 0 돼야 하잖아. 자, 그렇게 0이야. 그러면 여기에 C1, C2 0이니까 C3, V3 벡터가 0 베타 되려면 C3도 0이다. 따라서 V1, V2, V3가 1차 독립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고서 이제 뭐라? 일반화를 시켜야 된다고. 우리 한 게 뭐라? N개를 가지면 이 n까지를 가는 과정을 방금처럼 하나, 둘, 셋 가잖아. 그 다음 우리는 뭐야? i 가나? i 번째 간 후에 i 다기 1이 된다는 것만 보이면 뭐라? i에다가 1부터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과정을 그걸 수학적 기납법의 형태로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기납법? 모든 자연수인데 기납법? 기납법 논리로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요.
이제 뭐라? 아일 때 되는 거지. 자, 무슨 말? V1 그런 것 같았어. 자, V1, V2, V3, VI 얘가 고유 벡터야. 0 벡터가 아니고 뭐지? 고유값이 거기에 대응하는 게 고유값이 존재하는 거고요. 얘는 고유값이고. 이건 다 달라. 다 다르다. 그럴 때 이거를 이용하여 뭐를 보이는 거야? V1, V2, VI, V의 I 플러스 1 이것도 1차 독립이다. 얘를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고 이제 다시 이제 그대로 C1, V1, C2, V2, CI, VI, C의 I 플러스 1, V의 I 플러스 1. 내가 자꾸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1에서 2, 2에서 3, 3에서 2에서 3까지 했다고 그 과정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를 없애야 되는 거야? 얘가 없애주면 이 개수들이 다 0인 것은 뭐다? 고유 벡터고, 아, 쏘리. 과정을 드렸는데, 여기서 얘가 고유 벡터고 1차 독립인 거 확인해야 된대. 1차 독립이면 몇 개? I 플러스 1개도 1차 독립이다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요? 행렬 A를 곱할게. 한 줄 쓰기 싫어가지고, 아까 번에도 그랬는데. 행렬 A를 곱하면, 자, 곱합니다. 저는 서술할 땐, 아, 적어야 되는데. 알았어. 적을게요. 행렬 A에다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얘를 하면은 A V1 벡터니까 C1 람다 1 V1 벡터. C2 람다 2 V2 벡터. 왜냐하면 V2가 고유 벡터고 고유값이 람다 2니까. 그러면 다시 쭉 적으면 CI 람다 I V 벡터. VI 벡터. C의 I 플러스 1 람다의 I 플러스 1 V 벡터. VI 플러스 1 벡터가 얘는 0 벡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뭐라? 얘를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 뭘 곱해요? 얘를 소거하려고 람다 i 플러스 1을 곱하면 c1 람다 i 플러스 1 v1 c2 람다 i 플러스 1 v2 ci 람다 i 플러스 1 vi CI 플러스 1, 람다 I 플러스 1, V의 I 플러스 1은 0 벡터예요. 얘 둘을 빼면은 마지막 게 사라지잖아. 그러면 C1, 람다 1 빼기 람다 I 플러스 1. 아, sorry. V1 벡터. C2, 람다 2, I, 람다 I 플러스 1, V2 벡터. 이렇게 쭉 가면 마지막 게 사라지면 CI의 람다 I 빼기 람다의 I 플러스 1 VI 벡터는 0 벡터예요. 근데 여기서 뭐를 써야 돼? 1차 독립이므로 몇 개가? I 개가. 그럼 얘가 1차 독립이므로 얘 개수들이 다 0이지. 근데 0인데 여기 있는 고유값은 뭐냐? 다 다르다고 했잖아. 문제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C1이, C2가, C의 I가 0이라고. 그러면 얘들이 다 0이니까 얘 하나만 남으니까 C의 I 플러스 1도 0. 따라서 V1, V2, VI 플러스 1이 뭐다? 1차 독립이에요. 그러면 귀납법 논리가 됐지.
1일 때 2가 되고 2일 때 3이 되고 하는 거죠. i가 되면 i 더하기 1도 1차 독립. 그러니까 1부터 넣으면 n까지 가니까 다 1차 독립이다. 자,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행렬의 고유값이 서로 다른 n개면 얘는 대각화가 가능하다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유 벡터가 1차 독립이다 라는 거죠. 어이, 고유 벡터가, 고유값이 서로 다른 n개면, 이거 m차 정사각 행렬이야. 그러면 고유 벡터가 서로 다른 n개면 얘는 대각화 가능. 지금 여기는 n차 정사각 행렬인지 몰라. 일단 어떤 행렬의 고유 벡터와 고유값이 서로 다른 n개면 얘는 1차 독립이다 라는 거 보였죠. 근데 이게 행렬 a가 m차 정사각 행렬이면 얘는 대각화 가능, 이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전에 배경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